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행복을 전달해주는 해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팽이버섯의 효능과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트륨 배출이라고 합니다. 팽이버섯은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서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콜레스테롤 저하 및 혈액순환이라고 합니다. 팽이버섯에 풍부하게 함유된 구아닐산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심장병,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분들이 섭취하면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항암작용이라고 합니다. 팽이버섯은 면역체계의 자극을 도와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며 또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내 몸의 청소부라고 합니다. 팽이버섯은 양배추보다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배설 효과가 높은 버섯 키토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에 불필요한 요소를 말끔하게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팽이버섯을 하루 100g씩 먹으면 체지방을 쓸어내고 숙변을 제거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린이 성장 도움이라고 합니다. 고단백, 저칼로리인 팽이버섯은 풍부한 천연 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치아 발육과 뼈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효능이 있어서 어린이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대뇌 발육이라고 합니다. 팽이버섯은 18가지 인체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기억력을 강화하고 대뇌 발달을 돕는 아르기닌과 라신의 함유량이 매우 높아 특히 대뇌 발육을 위한 필수식품이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좋은 팽이버섯 고르는 법과 팽이버섯 보관법에 대해서는 글로 자세하게 적어놓았으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에 좋은 팽이버섯의 효능과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